안녕하세요. 오늘은 3월 20일 월요일 오후에요. 제가 좋아하는 월요일 오후에요.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월요일은 아무도 저를 안 건드려요. 그래서 많이 한가로워요 월요일은. 근데 날씨는 그닥 그렇게 한가롭지가 않네요. 오늘 아마 일기예보를 보는 순간 모든 분들이 0.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 오늘 날씨가 오면 죽겠구나 하는 그런 날씨예요. 아 그나마 제일 안전한 장소인 미들헤드로 가고 있어요. 낚시가 될지 안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 남쪽에서 강풍이 엄청 불거든요. 그건 어느 정도 적당히 막아줘 갖고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럼 가보죠 뭐.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? 아, 저는 여느 때와 같이 한가로운 주말을 보내지 못했어요. 세탁기의 그 배수관이 싱크대에서 빠져갖고 세탁기 돌리고 샤워실 들어갔는데 샤워 끝나고 나오니까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됐어요. 호주집들은 층이 없죠. 예, 화장실, 거실, 안방, 세탁실 다 평평해요. 세탁실에서 물이 흘러나오니까 그냥 온 집안을 구석구석 끝까지 싹 다 침수시켰어요. 와, 세탁하는데 물이 그렇게 들어가나? 다음부터는 절수 모드로 세탁해야겠네. 어쨌든 어제 밤 12시까지 물 퍼내고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여전히 카페트가 물이 흥건해요. 해가 떠갖고 좀 말려줬으면 좋겠는데, 예,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에요. 큰일 났다, 저거. 곰팡이 드는 순간, 예, 카페트 다 갈아줘야 돼요. 제 집이 아니에요.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, 예, 기타 들고 드라이, 키고 드라이로 어떻게 좀 구석구석 좀 조금씩 말려봐야겠어요. 굴락! 네, 밑에 내려가면 다행히 바람은 어느 정도 막아주는 것 같아요, 절벽이. 우와. 앞으로 물이 한 3시간 더 빠질 것 같은데, 문제는 지금 상황도 제가 본 미들헤드 중에 물이 제일 많이 빠져 있네요. 이렇게까지 물 빠진 거 못 봤는데, 앞으로 3시간이 물이 더 빠져요. 우하! 원래 낚시터는 저 안쪽인데, 예, 여기 다 가봐야 이거 아무 의미가 없겠어요. 예, 차라리, 발 밑에 여기 바로 요 벽이나 여기 높은 자리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오늘 우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강낭콩 미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가 봐요. 제가 기존에 알던 것들은 다 뭐 방송에 유튜브에 올라와서 안 해봤는데 뭐까지 해봤냐면 발 올라가 한 달 동안 풀이 이 시기에 풀이 거의 다 없어요. 구하기 힘들어요. 그래서 뭐까지 해봤냐면 산책로에 보면 풀들이 녹색 풀들이 저렇게 많잖아요. 저거 잘라다가 소금에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해갖고 그것까지도 써봤어요. 안 물더라고요. 어쨌든 예, 저기 슈퍼마켓에서 생생한 강낭콩을 샀어요. 예, 그거 가지고 여기 철로 된 이거 타고 절벽 내려가서 저 밑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. 블랙이구나, 드라머가구나. 얘들아, 오늘은 강낭콩이다. 옥수수도 갖고 올걸 그랬나? 옥수수는 원타 할 때 많이 썼어요. 한번 해보죠, 강낭콩. 굴락. 와, 여기 원래 다이나볼트가 이게 고정이 안 돼갖고 사다리가 너덜너덜했는데 누가 또 친절하게 또 고정시켜줬네요. 감사합니다. 근데 이건 뭐지? 누가 여기서 뭐 해먹 치고 야행을 했는지 뭐 했나봐요. 나도 여기서 해먹 치고 한번 치워볼까요? 장소가 저기 아니면 이쪽인데 어디가 좋을까요? 슬슬 이제 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. 아이씨, 저기 원래 대물자리에서 대물낚시를 했더니 이 뭐 물이 한 얼마야? 몇 메다가 빠진 거야? 아이고,
여긴 잡어 바글바글한데. 몰라요? 일단 어디든 던져보고. 아, 그 다음에. 다 훑어보죠, 뭐. 여기. 여기. 요거 지나서 조금 낮은 바위가 있거든요. 지나서 거기서 한번 하고. 그 다음에. 여기 앞에. 여기 앞에. 여기서 하고. 테스트 한번 해보죠. 끌러! 야, 발골라 안 가고 여기 온 거는 잘한 선택이에요. 발골라 갔으면 지금 수장됐을 거예요. 근데 여기 느낌이 안 좋네. 미드레드는 물이 이렇게 엄청 빠져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나요? 일단 높은 자리는 제가 여기서 한 30분 여기 하고 저기 넘어 하고 15분씩 했는데 느낌이 안 좋아요. 물 흐름 상태도 안 좋고. 오늘 왜 이렇게 파도가 얌전하지? 오늘 물 수위 엄청 높은데? 어쨌든 그건 그거고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. 아, 예. 이렇게 나긋나긋한 파도에서는 여기 뭐 별 그렇게 애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원래 하던 자리로 가보죠 뭐. 저기 뭐 파도 팡팡 튀어오르고 좋네. 굿락. 이게 공평한 건지 모르지만 나름 이게 공평성을 기하려고 에. 오다가 빵도 써보고 풀도 써보고 새우도 써봤는데 아무 입질 없어요. 에. 지금 콩 들어가 있습니다. 콩 뭐가 보는지 한번 볼게요. 꿀락. 바람 터지고 비가 오려고 해요. 꿀락 꿀락 꿀락. 와, 바닷속이 다 망했나봐요. 뭐, 빵, 새우, 풀, 강낭콩, 뭐, 잡어 입질도 없어요. 잡어 입질도. 한 시간 쓱싹. 큰일 났네, 오늘. 야이씨. 난감하네. 콩에 나온 게 아니고 빵에 역시 부림이 나왔어요. 31, 2. 오늘은 콩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. 콩 미끼 비교가. 뭐 워낙 뭐 입질이 없어갖고 다음 기회에 다시 하고 한 30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남은 시간 동안 계속 번갈아 가면서 미끼 계속 네 종류를 다 써볼게요. 어찌됐든 굿락. 네, 오늘 낚시를 종료합니다. 네, 우리 구독자님 요청에 의해서 완두콩 미끼 테스트를 하러 나왔는데 네. 세상 날씨가 너무 그지 같았어요. 뭐 테스트도 보고 뭐 블랙이나 트럼프가 아예 입질을 안 했어요. 먼 미끼를 써도 애들이 네, 타이밍이 안 좋았나 봐요. 하나도 안 무네.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예, 딸랑 부림 하나만 잡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. 내일은 흐리고 비는 안 올 것 같고 내일 한번 다시 도전해 보죠 뭐. 그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어차피 이번 주 날씨 다 망했어요. 퇴근하면 간조고 다 비 온대요. 기왕 망했으니까 망한 김에 예, 완두콩 잔뜩 사다 놓고 테스트나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. 예, 옥수수, 완두콩, 당근 뭐 예, 냉동 야채 거기에 한 봉지 안에 다 들었어요. 골고루 써가면서 새우랑 식빵까지 한번 봅시다. 뭘 무는지. 굿락.